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받아들이면 불평이 추방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한번 올라가려면 한 시간 반을 가야 되잖아요. 트래픽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거기 올라가면 거기 만나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얼바인의 베델 교회는 시골에 있다고.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근데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버드 길에 있잖아요. 이 하버드.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하는 길은 유니버시티 길이에요. 여기 딱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셀 목자 사모님께서 자기 셀 교회 멤버 중에 부인끼리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 셀 멤버가 이 셀 목자 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희 지금 하버드 동창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분이 하버드 나온 줄 몰랐대요, 이분이. 그래서 오, 그 하버드 공부하셨어요? 하버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희가 베델 교인들이잖아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분들이 모였다고. 졸지에 우리 교회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아멘도 한 번 없네. 네. 이 땅에서 하버드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나님 나라에서 하버드 뽑히듯이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들로 다 모아놓으신 교시 이 베델교회 하버드 유니버시티인 줄 믿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감사. 예. 생각의 전환이 우리 속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불평을 추방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모든 것이 선함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4절 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특히 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덜 심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채 속으로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신데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속성이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요. 불평으로 받으면 다 내버리고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습관을 불평하며 받아들이던 습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전환시켜 주시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토록 우리를 지배하던 불평이 우리 삶에서 떠날 수 있는 추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바꿉니다. 만약 계속해서 습관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면 너희가 심판을 못 면하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불평하던 습관을 버리면 심판도 면하게 될 것이다.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그 단어가 히라보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테나조라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쭉 제가 펼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그냥 complaining, 그냥 grumbling, grumble, grumble 한다. 술술술술 샘솟듯이 불평이 술술술술 나오는 그 grumble 한다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from habitual a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끊임없는 습관성적인 그 행동, 습관적인 행위가 만들어주는 불평, 그게 grumble, stenazo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어린 유치원생부터 불평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해서 불평의 전문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성들, 미세스 불평을 만나서 사는 남자들 보면요, 그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많아요. 그럼 남자들은 불평 안 하는가? 여자들보다 말 수가 적어서 그렇지 어떤 땐 더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해내가지고 홍해 건너줬죠. 만나 내려오지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나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착착 인도해주고 앞에는 지도자가 딱 세워져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면 돼요. 다 사실은 광야지만 있을 거 다 주셨어요.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권사님 가정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척 얘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자기 아드님 흉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장가를 가더니 그게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조금 있더니 주제가 바뀌면서 그 같이 사는 며느리를 향해서 아들의 와이프를 향해서 막 또 불평이 시작돼요. 아휴 시험이 돼 죽겠어. 며느리에 대해서 막 불평을 그러더니 또 점프를 해가지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낳은 손주를 보통 손주 불평 안 하거든요. 내 손주를 또 막 불평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좀 무거워지고 긴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점프해가지고 자기 소속한 구역장을 또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만나도 잘못 만났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냉면이 나왔어요. 주문했는데 그때부터 냉면을 잡수면 이 냉면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없는 집이 이 집이라고. 냉면을 먹고 있는데 그 냉면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저도 맛있게 먹다가 그걸 들으면서부터 냉면 맛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분은 입에서 습관이 돼 있구나. 뭐든지 나오는 말마다 습관이 사는구나. 그거 안 바꾸면 성령이 도저히 동거하지 못해요. 그분은 돌솥 비빔밥 집에 가도 이 집 돌솥이 잘못됐다고 그럴 거고요. 감자탕 집에 가도 이 감자에 집어넣은 고기가 중국에서 온 고기라고 막 불평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을 할 거예요. 이게 문제지 성령이 문제가 아니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불평을 추방시키므로 그때부터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 비로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불평을 추방하기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추방시키신 거예요. 불평으로 받는 습관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로 받는 훈련, 습관의 전환을 시켜주신 것이죠. 아, 저 이 얼굴 큰 거. 제가 얼마나 이걸 제 감사로 받기 시작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 얼굴 이거 넓적하고 큰 거를 다시 감사함으로 받고 보니까 하나도 정말 버릴 게 없네요. 하나도 뭘 버릴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은 이번 배달동산에 가서도 70명, 80명의 봉사자들 뛰는데 그분들 보니까 다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보니까 한 분도 버릴 분이 없어요. 아멘! 버릴 것이 없으니까 가정에도 이 봉사 한번 해도 이 교회 와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불평이 추방되고 감사함으로 받는 성령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뵈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까 김영비 목사님 들어오시던 그 걸음이 한국 외교부의 의전실장보다 더 좋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기타를 치는 걸 보면 지난번에 수요 저녁 예배 일곱 분 목사님들이 몽땅 나와서 기타들을 쳐내렸는데 얼마나 멋있게들 한 분도 버릴 분이 없어요. 큰 기타 치면서 큰 멕시코 모자만 쓰여주면 멕시코 합창단이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그러고는 찬양이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의사가 은사가 다르죠. 그 강점이 다르죠. 한 분 한 분이 그 포인트가 다 좋아요. 설교할 때마다 한 분씩 한 분씩 보면 은혜가 넘쳐요. 아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외모를 향해서도 내 모든 것들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 냉면 권사님 같은 그렇게 살지 말고